오늘 내가 향하는 곳은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 양곤. 물론 방문의 목적은 출장 겸 그곳의 역사와 문화, 경제에 대해 식견을 넓히고자 함이지. 안 보는 척 하면서 곁눈질로 나를 지그시 보더니 절로 나오는 미소를 감출 수 없는 그녀. 방콕의 돈무안 국제공항에서는 수화물을 직접 엑스레이 검사대까지 가져가야 해. 나 같은 경우는 재차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오늘따라 유독 모니터링에 열중이라 그냥 건너뛰었지. 안방 드나들듯 하다보니 항공사 여직원들도 이제 나를 보면 인사하는 지경이야. 손발이 오그라드는구만. 아주 그만해라. 새로 들어왔나? 나를 못 알아보길래 장난삼아 손 들고 있으라고 했더니 애교 섞인 눈망울로 내 주위에 서성이며 손 들고 돌아다니는 에어아시아 신입직원 마니폴. 상공에서 바라본 촉촉히 젖은 미얀마의 대지. 도심 밖의 지역은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야. 드디어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 별 영양가 없는 영상이지만 햇살이 아름다워서 넣어봤어. 지난번에도 봤던 이미그레이션의 미모의 여직원. 츤데레한 표정으로 나를 반긴다. 출구를 나오자마자 들러붙는 택시기사들. 500잔 내고 버스를 탈 예정이라 개무시했지. 3일 체류하는 동안 4기가면 충분. 또다시 영양가 제로의 영상에 안타까울 따름이야. 에이씨, 배터리만 낭비했네. 공항에서 시내를 순환하는 버스. 거슬러 주지는 않기에 500자짜리 잔돈을 준비하는 게 좋아. 버스 정류장에서 숙소까지 500m 거리. 보도블럭이 들쭉날쭉이라 캐리어를 끌기엔 쉽지는 않아. 보행자보다는 차가 우선인 미얀마. 그리고 나를 발견하자 수줍은 미소를 드러내는 여성과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하는 남자친구. 이번 여행 기간 동안 체류하는 양곤 대학 및 인야호수 맞은편에 위치한 루비 가든 호텔. 1박에 25,000원 수준으로 높은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지. 민글라바 루비 가든 호텔. 제주배. 지금까지 파리만 날리다가 내가 오늘 방문한 첫 손님. 나와 마주칠 때마다 상기된 표정을 짓던 여직원. 관련 영상은 미노스튜브를 참고하길 바래. 지버릇 개 못 준다고 짐을 풀자마자 그 새를 못 참고 동네 스캐닝을 위해 출격한 여심폭격기 미노스. 이미 구글맵으로 주변을 파악해 놓았지만 어리버리한 척하며 그녀에게 다시 물어보았지.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가면 안녕, 고마워 이 정도는 현지어로 해줘야 더 좋은 인상을 남기지. 호텔 건너편에 위치한 미얀마 젊은 연인들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인야호수. 하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은 핫하지 않았어. 워낙 넓어서 여기만 10분 이상을 촬영했지만 건질만한 수준의 영상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 그나마 우기 때 보여지는 이국적인 밤하늘이 허탈한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이었지. 아, 괜히 왔나. 집에 가고 싶다. 혹시 하는 마음에 계속 걸었지만 도저히 영양가가 없으니 얼른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아. 구글맵상에는 인야우스 핫플레이스라 불리던 바였는데 초라한 외관에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타는 듯한 목마름과 허기를 달래려 그나마 북적거리는 식당에 들어갔어.
자리 찾는 척하면서 술집 구석구석을 샅샅이 스캐닝하였지만 개탄스러운 현실에 한숨만 나올 지경이야. 제주바데바 제주대 제주대? 어려. 오케이, first. 미얀마 비어 first. 미얀마 비어 one bottle. One bottle first. Then I'll choose later. 졸라 맛없네. 뭐야 이게? 태국과 달리 제대로 된 식문화가 자리 잡기엔 한계가 느껴지는 정체 모를 닭튀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20여 분을 걸어서 미얀마의 명동이라 불리는 레당거리로 이동했어.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가운데 거리를 거닐다 발견한 노점 식당. 가격은 대략 1,000원 수준에 나름 모양새도 갖추고 있어서 주저없이 자리에 앉았지. 마치 제첩국 같은 뜨끈한 국물도 나오지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아직은 먹기가 꺼려졌지. 미얀마의 도심에는 이처럼 삐쩍 마른 개들이 주인도 없이 활보하고 다니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어. 미얀마와 나랑은 궁합이 안 맞는지 현재까지 맛본 음식들은 모두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어. 여기 나오는구만 여기. 결국 여신 폭격기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호텔로 일단 후퇴한 미노스. There, but okay, I'll buy you later. After shower. 제대로 된 반문화 탐방을 위해 샤워를 마치고 10시까지 체력을 보충하는 게 목적이야. 민글라바 이클립스. 걸어서 30분 거리긴 하지만 땀으로 번복이 되는 건 피하고자 택시를 타고 이클립스로 이동. 이클립스가 여기야 이클립스? This way, Poplo. 제주바. 나름 번화한 지역에 위치한 라이브 바라 시작부터 아까와는 달리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했어. 초입부터 바 순위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니 나름 핫플레이스가 맞는 듯해. 옥상에는 나이트와 와인바, 맥주 펍 등이 들어서서 1층과는 달리 꽤나 북적거리는 분위기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이트에 가기엔 이른 시간이라 간단히 목을 축이고자 이클립스로 이동. 입장료는 대략 5,000원 수준으로 음료 한 잔 포함한 가격이지. 연인들이나 서너 명 씩 온 테이블이 대부분이지만 혼자 오더라도 웨이트리스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야.
맥주 마시며 노래나 춤을 감상하는 게 목적인 곳이기에 수질까지 기대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 음료 가격은 미얀마 물가를 생각하면 높지만 한 잔당 대략 3에서 5천원으로 합리적인 수준이야. 하지만 계산할 때는 이것저것 각종 부가세가 달라붙어서 20% 높게 나오는 걸 감안해야 해. 현란한 춤 사이를 보이는 댄서들. 하지만 5분 넘게 지켜보니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더라고. 我要拿来放看，你要？你要不弄？我来，不要来，要来猫的。快点。